셋째 주 복인 댄스로 알아보는 엠카드 다운 오늘의 지난주 시크릿 비원 A4 자이 스페셜 MC 신화 서초동의 믹스 100% 티아라 M4 우와. 5월 넷째 주 M 카운트다운 원더보이즈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예상처럼 전진하는 신화입니다. 네, 이렇게 데뷔 초대 하는 네.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와 그 미우 씨는 예전에 쇼킹 네. MC였는데 네. 맞아요. MC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고향에 온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 네. 혜정 씨도 웬일이시죠? 네, 아, 저는 요즘에 캐릭터가 네. 바로 싱글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계신 오늘 M카운트다운 차트에 대해서 브리핑을 네.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먼저 수천국의 음원 중에서 5월 넷째 주 M카운트다운 탑10 안에 등록된 지금 괜찮아요. 자,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5월 넷째 주 1위 후보는 저희 신화 그리고 포맨이신데요. 네. 세정 씨, 오늘 1위 후보에 대해서 간단 네. 브리핑을 한다면 네, 우선 포맨이신요. 오늘 네. 데뷔 후 처음으로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을 하고요. 아, 그리고 저희 신화는 15년 동안 한결같은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네. 컴백 1주 만에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저희 신화가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순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탑10 다시 네, 아, 지금 탑10은 네. 영상을 네. 다시 한번 네. 보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생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네, 그, 네. 그 영상 플레이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상당히 묘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넷째 주 1위 후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 신화 그리고 뽀민이십니다. 네, 혜정씨. 네. 네. 네, 그 1위 후보에 대해서 간단한 그 브리핑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포미닛은요 오늘 데뷔 후 처음으로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을 하고요. 네. 저희 신화는 15년 동안 정말 한결같은 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맞습니다. 컴백 1주 만에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순위에 네.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욕심이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넘쳐. 욕심이 넘쳐. 네, 팬분들 좀 이렇게 문자 투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신화 그리고 포민이 두 팀 중 응원하는 가수의 이름을 중요합니다. 한글로 적어서 네. 샵 2566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네. 중복 투표는 NO! 자, 저는 오늘 저희 신화를 포함한 모든 가수분들을 응원하지만 네. 저 특히나 이분을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저와 동갑내기 친구 이기찬 씨. 아, 이기찬 씨. 네. 네. 자, 잠시 후 이기찬 씨 컴백 무대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 전에 부하글의 동생돌 AC9 그리고 이 무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네. 크리스 브라운의 콘서트에서 이 퍼포먼스를 벌이신다고 합니다. 바로 티아라 N4 전화기. 네, 아, 여러분 저희 신화를 보고 살아있는 아이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요즘 아이돌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아, 저거 예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던 건데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네, 그 먼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는 신화 같은 것도 아이돌 특유의 인사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따로 또 같이 활동도 저희 신화가 최초로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그 아이돌 그룹의 따로 또 같이 활동은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 만나볼 팀도 그 그룹 전체가 네. 아닌 유닛으로 활동하는 팀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유키스 최초의 유닛 유비트가 오늘 마지막 작별의 무대를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Goodbye.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가. 네, 저희 신화가 디스로브 한 주 만에 1위 후보였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만나서고요. 네. 자, 2호6으로 문자 투표 많이 해주세요. 네, 혜성 씨, 깜놀, 감쪽지 네. 같은 줄임말의 창시자가 바로 혜성 씨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무대의 주인공도 줄임말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초크나미요. 초크나미요? 초콜릿 복근의 시크한 남자 아, 초크나 정말 이분들께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짐승들로 돌아온 100% 네, 남자가 봐도 너무 멋진 조각돌 100% 컴백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M 카운트다운 최초 공개 100% 네, 서인영 씨 무대를 보고 나니까 정말 농익은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네, 네. 이런 게 바로 10년 차 이상 가수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 저력이고 위험이겠죠. 그럼요. 네. 과연 저희도 오늘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 문자 투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요, 신화가
95.6% 그리고 포미닛이 4.8%로 네, 저희 신화가 네,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아직 최종 결과를 예측할 땐 이릅니다. 네. 잠시 후 1위 후보의 무대에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샵 2566 네, 문자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1위 후보의 무대를 만나기 전에 네. 아, 네. 먼저 신인 대세들의 무대부터 네. 만나보겠습니다. 엠카운트다운 네. 최초 공개 빅스 신화를 빼고 감히 대한민국 아이돌 역사를 논하지 말라. 데뷔 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놓친 적 없는 신화. 남자 그룹 최우수상. 신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15주년, 20주년 끝까지 가는 그룹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4년 만에 컴백하며 이탄가 전설이 아닌 현재 진행형 아이돌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1년 만에 다시 1위에 도전하는 신화. 그들이 만들어가는 신화는 지금도 계속된다.
너 아까 뭐 한 거야? 저는 그 헬로기너스의 앨리스 양과 연인 연기를 좀 했습니다. 아, 연인이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부러워하시는데. 네, 아무튼 예, B&A 4 그리고 시큐리 이렇게 멋진 네. 후배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이렇게 멋진 후배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저희 신화의 꿈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번 활동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 샤이니가 오늘 네. 끝으로 정규 3집 앨범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무대는 다시 건강하게 돌아온 우리 종영군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네. 아쉬운 그 이름 불러볼까요? 굿바이 샤이닝. 올레지춘 카운트다운 신화대 봄이 네. 세대간의 아이돌의 대격돌 승자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1호3도 선호도 점수입니다. Mnet 방송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악 팬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네, 아, 이 트로피는 네, 저희 신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우리 신화의, 신화의 앵콜 무대. 함께 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인사드리기 전에 소감을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리씨. 에리씨. 네, 일단 에리씨. 수상 소감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아, 네, 오늘은 대표로 동환이가 한마디. 네, 아, 신화 창조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우리 나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아, 더 멋진 활동으로 보답해 주실 거죠, 민우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 신화를 위해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는 신컴 팬 여러분들 네, 공약대로 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창훈이 형 고마워요. 우리 형석이 형도 고마워. 안녕석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2의 가요계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후배분들, 네, 선배님들 네.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신화의 앵콜 무대 함께 하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월드 넘버 원 K-POP 차트쇼 엔카운트다운! 다음 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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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계 타올라 We live for this love We live for this love We live for this love The firelight 들켜버린 눈빛에 갇힌 순간 날 깨워줄 한 번의 키스 온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아 Like satellite and shooting stars 꽃잎을 본 벌처럼 내 주위를 돌돌돌아 거침없이 다가가 날 마침내 안고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